가르기 돼 있습니다. 자, 당찬 당진과 안산 족구단의 첫 세트, 안산 족구단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침착하게 권영주의 공격 발끝에 걸렸어요. 올려내고 연타. 오,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오, 이거 받았어요. 그렇죠. 너무 쉬지 않았나 보여지네요. 라인 안쪽. 지금 뭐 뒤에 수비가 와서 공격을 했는데 여유 있게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자,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가운데를 노렸는데요. 받아냅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김우생 그리고 권영주. 감아서 찼는데 수비가 좋습니다. 순범 선수가 넘겼습니다. 예. 자, 김우생 다시 한번. 이번엔 공격 성공. 예, 발등으로 감아서 낮게 깔리는 공격을 권영주 선수가 기에 맞지 않게 잘했어요. 아, 권영주 선수의 공격. 양팀 모두 누가 먼저 지금 득점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이 흐름을 일단은 당찬 당진이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주 선수 1득점을 올리고 난 후에 화이팅이 좋았어요. 자, 뒤쪽에서 걷어 올렸습니다. 왼발. 권영주 네트에 엉켰지만 잡아내고 있습니다. 안산 족구단 강한 공격. 유철호 부팅. 양팀 공격수가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발재간도 좋지만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권영 선수 키는 크지만 이 정말 때려내는 타구는 다 낮게 낮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런 체격이면 보통 둔하다고 그러는데 권영주 선수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잠수함처럼 깔려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파워와 기교의 대결을 판단했습니다만 권영주 선수는 파워도 겸비했지만 기교까지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포인트를 따내게 된 안산 족구단입니다. 권영주의 서브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 파워를 너무 세게 실었습니다. 예. 자,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되죠. 좀 다소 흥분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권영주 선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범의 서브. 자, 동점의 기회가 왔습니다. 민영훈, 박순범, 강선정 성공. 네, 강선정 선수가 바로 이겁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다가 강공시기에는 정확하게 C로 정확하게 강공을 가지 않습니까? 네. 강선종 선수가 키에서는 약간 권영주 선수보다 작지만 파워는 결코 밀리지 않는 듯합니다. 2대2 예리한 서브입니다. 자, 필살기 나왔는데 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꽃감 위험합니다. 네, 와우, 엇박 공격 성공. 예, 그렇습니다. 강선종 선수 대단합니다. 저런 기술은 사실은 이런 시기에 적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잘 공격을 구사했어요. 예, 강선종에게도 복사뼈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역전 안산족구단의 서브. 박순범 류철호 잘 받아냈고요. 김우생 올립니다. 한 템포 죽이고 다시 한번. 아, 근데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종 선수는 강점이 상대의 강한 필살기를 카바라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반대쪽은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시선을 즉 수비수를 B각으로 돌려놓고 A각으로 득점을 하는 우리 권영주 선수 대단합니다. 임팩트가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대3 권영주 선수가 서브도 놓고 수비도 하고 공격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연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권영주 선수의 오늘 이번 경기 두 번째 서브 미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주 선수는 서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 최대한의 서브 실수를 줄이는 것이 오늘의 과제인 듯합니다. 계속해서 박순범이 이번 경기에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안산 족구단은 지금 세타가 지금 서브를 넣고 있어요. 네. 권영주. 소순범 선수 수비도 잘했어요. 이번엔 박순범 직접 때렸지만 막아냅니다. 김우생 올려주고 한 번에 뒤쪽에서 소순범 다시 한번 왼발로 걷어냅니다. 왼발 공격.
최종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점 더. 강선종 선수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그 세타에는 소순범 선수, 우수비에는 박순범 선수, 양순범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헷갈립니다. 네, 헷갈립니다. 예. 권영준. 오, 불안해요. 하지만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그렇죠. 소순범 선수가 수비를 잘했어요. 카바프레이도 좋았고요. 확실히 순범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주, 와우, 빈 공간. 자, 우수비 박순범 선수가 조금 많이 돌았다가 역 방향에 걸렸습니다. 좌수비가 조금 더 돌아도 괜찮을 뻔 했는데 좌우수비를 정확히 꿰뚫었네요. 네. 어우, 소순범, 박순범 잘 받아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는 권영주가 놓치지 않으면서 한 점 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스여라, 순범. 얕은 서브. 시작부터 막상막하 경기가 지금. 네, 강선종 약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통하지 않고 있어요. 예, 키가 크니까 다 걷어 올리네요. 예, 찍어요. 왼발로 김우생, 오른발 권영주의 오른발 소순범. 네, 야, 기다리고 있다가. 아, 강선종 우선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총알 1발 장전. 아, 확실히 이제 패턴을 양팀 모두 좀 파악한 것 같아요. 예, 예. 강하게. 강선종 선수가 방향도 잘 선정을 하지만 강약을, 즉 밀당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선종 선수가 바로 그것이 강점인 듯합니다. 자, 이제 상대 역동작을 이끌어내는 강선종의 공격. 야,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6대 4, 두 점차 상황. 추격해야 한 당찬 당지. 가만 올립니다. 안정감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 강선종. 유철호가 잘 반응했습니다. 예, 일단 공격수가 토스를 한다는 것은 공격을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흔들고 있거든요. 자, 네트 쪽으로 붙어요. 침착하게 이쪽으로 물러나면서 머리로 살짝 민영훈 올려주고 한 번에 살려내나요? 들어왔고요. 최종승이 넘깁니다. 예, 잘 걷어 올렸어요. 카바프레이 좋고요. 다시 한번 침착했습니다. 자, 왼발로 약하게. 확실히 강팀끼리의 대결이라 랠리가 그렇습니다. 길어요. 강선조! 안산 족구단도 수비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성공! 권영주 선수 네트를 맞고 들어가는 게 사실 실력이지만 네. 강선종 선수가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자, 정말 이게 뭐 100m 전력 질주를 마라톤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듯한.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들 지금 파워하고 지금 기교가 보기도 좋고요. 또 양팀 장신 공격수들이 어떤 오 수비라든가 공격들이 볼만합니다. 장기전 양상을 띄고 있는 이번 경기. 권영주의 터치가 좋았습니다. 넘어갔고요. 라인 안쪽입니다. 어, 라인을 반짝. 어, 방금 실패. 예, 소순범 선수 공격을 했는데요. 예. 잘 걷어올렸어요 수비수가. 아. 저런 방법도, 예. 저런 방법도 있네요. 자, 세게 찍어차기도 하고. 처음으로 이 필살기가 통한 거예요. 그렇죠. 꽃감을 페인트로 연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선종 선수가 신경을 굉장히 쓰이게끔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영주 선수가 또 흔들어 놓네요. 강선종 선수. 자, 다음은 수비를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똑같은 공격에. 6대 6. 예측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강하게 머리로 봤습니다. 류철호. 상에 올려준 공 이번엔 안쪽으로 받아냅니다. 숨막히는 랠리가 또 한 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선종 선수 유철호 선수 쪽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공 박순범 받았고 소순범 올려줍니다. 이번엔 연타.
강선종 선수 참았습니다. 예, 상대 위치를 보고 때렸지만 읽었습니다. 소순범 선수 수비 좋네요. 안산쪽 구단 성공. 권영준 선수의 공격이 네트 맞고 행운성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강선종 선수도 네트를 맞고 좋은 행운의 점수를 가져갔어요. 예. 근데 이거 경기를 볼수록 체력 안배를 어느 팀이 더 잘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선종 선수가 네트를 맞아서 득점을 했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은 좋은 듯합니다. 예. 소순범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넣네요. 와우! 연희은 곧감 성공. 그렇습니다. 예. 권영주 선수 요 앞전에 페인트 쓴 곶감을 잘 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세게 찍어서 차다 보니까 강선종 선수가 대처를 못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또 판단을 내렸던 권영주. 7대7 동점입니다. 권영주 선수의 저 곶감을 보고 앞으로 키 큰 선수들이 저걸 많이 활용을 할 듯합니다. 네. 순범 올려주고 바로 때립니다. 공격 좋았는데요. 잘 올립니다. 유철옥 공격 실패. 유철옥 선수 먼 길을 참 다녀가셨는데 네트에 다 때렸네요. 자, 좌수비 선수 8강전에도 이제 공격의 기회가 몇 차례 있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왕왕 나올 걸로 보는데 다섯 번 때려서 두 번 들어갔습니다. 권영주 정확합니다. 8대8. 권영주 선수 활기차게 화이팅도 좋고 순범 선수가 지금 보여지는데요. 못 따라갔습니다. 네. 박순범, 소순범 모두 잡을 수 없는 위치에다가 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수비가 따라갈 수 없는 위치로 때렸어요. 8대8. 엇박 공격 성공. 강선종 선수 호락호락 점수를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잘 봤어요. 예. C와 A각 중간을 꼭지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차놓았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비의 사각지역이라고 그러죠. 예. 낮은 서브 류철호 김우생 권영주 민영훈 머리 붙여줍니다. 바로 공격 날카로웠지만 예. 처리해냅니다. 최종승 류철호. 네, 유철호 선수한테 공격의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잘 걷어 올리고 잘 커버를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안정감 있습니다. 당찬당진. 동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박세규 성공. 선수 잘 걷어 올렸습니다. 예. 아우, 최종승 좋아요. 똑같은 위치를 또 노렸습니다. 강성준 선수. 쉽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한 번에 성공! 두 점 차! 그렇습니다. AC 가다가 A로 때렸습니다. 강성준 선수. 자, 두뇌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네요. 바운드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바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소승범 강선종 조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이 잘 나왔어요. 서브를 이제 민영훈이 넣습니다. 자, 똑같은 선수가 지속해서 넣으면은 카바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자, 받아냅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고요. 예, 박순범 선수 잘 수비를 했어요. 강선종이 먹어치웁니다. 강선종 나는 A만 간다. 예? 지금 애각 즉 우수비수를 계속해서 혼란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박순범이 있었기에 가능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종 선수가 열심히 최종순 선수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만 발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예. 석경차. 팽팽하던 흐름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갈 것이냐 여유있게 갈 것이냐. 자, 한 번의 공격. 이런 엇박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순범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공격을 했습니다. 약간 빗나가고 말았어요. 네, 빠르게 발을 대봤습니다만 발이 넘쳐 흐르고 말았습니다. 공이 11대9. 자,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브를 받을 준비하고 있는 안산 족구단입니다. 네, 당찬당진에 보이지 않는 공격 방향에 대해서 지금 수비 위치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방향을 틀어봤는데 류철호가 받아냈습니다. 어려운 공
예. 이번에는 그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강선종이 받아줬고 이번엔 어딜까요? 자, 권영주 선수는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은 자, 선수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판정은 심판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 워낙 또 경기가 지금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네 명의 심판진들이 모여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근데 사실 판정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부심들이 정신이 없고 라인심들은 열심히 떼다내야 됩니다. 네. 자 과연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심판도 한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김영아 주심. 아웃이군요. 그렇죠. 아웃이 먼저 다해온 다음에 터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자 다시 보실까요? 아, 잘 때렸는데요. 네. 약간 말해처럼 사실 저기 저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고는 난신들이 저걸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권영주 선수가 방금 끝까지 스텝을 밟으면서 공을 피해간 것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예,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권영주 선수가 저런 경우에 코트 안에 있었다고 하면 저거는 수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이후에 빠르게 또 이제 수비 진영을 갖추는 것도 족구의 덕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리드를 좀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쫓겨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안산 족구단인데요. 예, 안산 족구단에서 유역 적절하게 작전 타임을 구사를 했고요. 네. 강선종 선수나 양쪽 순범 선수 또 저 민영훈 선수가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우리 지동근 해설위원의 조사하면 나나와 이벤트를 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개콘 좀 보셨나봐요. 예, 조사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다시 펼쳐지는 1세트입니다. 자, 우리 안산 족구단이 지금 그 작전을 길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민영훈 선수가 지금 네, 좋은 제안을 내는 듯 강선종 선수도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석 감독께서 굉장히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작전이 나올 것이냐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실수를 줄이는 경기를 양 팀이 펼쳐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점 이 경기가 더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멘탈 게임. 최종승의 서브. 올려줍니다. 바로 때립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없는 곳. 역시 강선종 선수는 A쪽을 잘 차고 있어요. 예. 강선종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 무시 안축이라고 그랬거든요. 양발 공격 가능하고 무시 안축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안축으로 지금 B각하고 I각하고 C각 사이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어요. 자, 다시 두 점 차. 민영훈의 서브. 권영주 기다렸다가 아 나갔어요. 권영주 선수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최종승 선수의 방향으로 실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극복을 했는데 우리 권영주 선수마저 흔들리면 안 되죠. 자 워낙 지금 안산 족구단 수비진의 움직임이 기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수를 좀 유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고요. 권영주 선수 전 게임에 보면 발을 들어서 흔들어서 꽃감을 빼먹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세트는 전혀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민영은 안정감 있습니다. 예, 잘 걷어올립니다. 손순범 공격 기회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천천히 넘겼고요. 다시 한번 쫓아옵니다. 터치가 이뤄졌어요. 강선종 빈 공간 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종 선수의 좋은 공격이기까지 안산 족구단은 순범으로 통한다. 그러다 C각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득점 올렸어요. 이렇게 세트 포인트는 안산 족구단이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전 타임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흔들렸습니다. 실수가 예. 흔들렸어요. 때립니다. 연타 일단 멈춰 세웁니다. 김우생 선수 잘 받았습니다. 네, 김우생이 넘겨야 예. 하고요. 예. 한 번 더 기회. 세트 포인트에 안산 족구단. 어허. 똑같이 흔들립니다. 예. 아 지금 계속해서 템포가 어긋나고 있는데 높은 바운드
머리로 일단 잘 받았어요. 예, 허슬 플레이 나옵니다. 다리 선정 받아 세웁니다. 숨 막혀요. 필살기가 막히고요. 예. 강선종 선수한테는 저게 악동하네요. 예, 투바운드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이번 랠리입니다. 깊게 성공 권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 선수 호락호락하지 않고 A광을 정확하게 차서 득점을 하고 말았네요.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그렇습니다. 강선종 선수가 약간 고집이 있네요. 페이크성으로 시각을 계속 노리는데 잘 유철호 선수가 잘 받아 올렸어요. 예. 자, 세트 포인트를 여전히 쥐고 있는 안산 족구단입니다. 소순범 올리고요. 백스텝 이후에 살짝 잘했습니다. 잃지 않으니까 기회. 자, 살았습니다. 예, 터치가 안 되고 한 부분을 다시 방구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실체. 그렇다면 방금 권영주의 선택도 현명했네요. 그렇죠. 예. 여의치 않을 때는 극적인 순간에 오히려 자신 있지 않으면 넘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뭔가 쫓기는 듯한 안산족구단입니다. 강선종 선수가 끝내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배 있었어요. 소순범 이번에는 건져냈습니다. 류철호 권영주 기다립니다. 공격까지 이어지는데요. 막아냅니다. 왼발 넘겨야 되고요. 기회가 왔습니다. 살려놓지 마. 꽃감은 바로 이럴 때 빼먹어야 돼. 예. 예. 야, 지금 제일 배고플 시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꽃감이 맛있거든요. 얼렸다가 수독. 야. 권영주 선수 대단합니다. 한 점 차예요. 그렇습니다. 필살기를 이걸 필살기라고 하죠. 자, 멘탈 게임 시작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손에 땀이 납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도 막아 세웁니다. 유철호 올려주고 바로 공격.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안산족구단 강선종 살려냅니다. 강선종 선수 A가 고집이 셉니다. 예. 점차 상황 계속해서 또 한 번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때려요. 막아내지 못합니다. 추격을 뿌리치고 첫 세트는 안산 족구단이 책임입니다. 예, 막바지에 권영주 선수가 힘차게 추적을 했습니다만 강선종 선수의 페이크도 잘 먹혔습니다. 네, 산소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숨막히는 혈투가 펼쳐졌던 첫 세트 안산 족구단이 15-13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본선 결선을 향해 가는 팀은 안산 족구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2세트, 3세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막바지의 권영주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그렇죠. 강선종 선수는 고집 좀 세네요. 자, 과연 2세트 또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 이 경기가 바로 족구의 매력을 모두 보여주는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추위 순간이 벌써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고요. 아, 우리 지동근 해설위원님도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에 예. 땀이 흥건합니다. 아, 마지막 장면 이렇게 또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던 강선종 선수고요. 예, 강선종 선수 자신 있게 때렸고요. 저 화이팅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서브 벗어납니다. 자, 선취 득점
권영주 선수는 세게 차지 않아도 셉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세게 차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실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민영 올립니다. 앞서 실수를 아직 잊지 못했나요? 이 권영주 선수가 이 실수로 지금 한숨을 길게 내쉬는데요. 뭐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저 공 끝까지 보고 지금 발끝에 맞았어요. 예. 뒷급 쪽에 맞아야 되는데 발끝에 쪽에 발꼬락 쪽으로 맞았습니다. 2대 0에서 자, 이제는 포인트가 필요한 당찬 당진입니다. 권영주 날카롭게 살려내기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박승범 선수가 대준 공이 지금 왼쪽으로 길게 흘러갔어요. 네. 자, 워낙 잘 때렸어요. 예예. 예. 권영주 선수가 실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굳이 세게 채려고 하지 않아도 워낙 파워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강함 유지했지만 잘 걷어 올렸고 강선종의 연타 성공. 강선종 선수는 보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꼭지점을 잘 만들어서 공략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주 선수도 벤치마킹 쭉 상대편의 공격수를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3대1 상황에서 연타!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추격합니다. 당찬당진 3대2가 됩니다. 예, 막상막한 경기가 계속 이어져야 강선종 선수도 물론이지만 권영주 선수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한 서브를 유지하고 있는 권영주. 서브가 풀렸고 강선종 하지만 유철호가 머리로 막아냅니다. 김우생 권영주 서승범 서승범 잘 막았습니다. 예, 민영훈 다시 보냅니다. 어우, 바짝 붙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범, 소순범이 강선정 왼발.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습니다. 머리로 이걸 받아냅니다. 예, 소순범 선수 수비 좋네요. 강선정 성공. 자, 강선중 선수가 시시 가운데로 툭툭 치다가 양 수비를 가운데로 몰아넣고 A 공격으로 바로 득점을 하네요. 예. 4대2 두 점 차로 앞서나가는 안산 종구단. 최종순 선수가 지금 저걸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키를 넘어가는 바운드를 정말 차게 되면 선수들은 더욱더 숨막히는 허무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지금 최종순 선수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강선준 선수가 잘 찼어요. 권영주 자 모여듭니다. 박승범이 올려줬고 가볍게 넘깁니다. 아, 몸으로 좀 붙었습니다. 방향은 이야 완전히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권영주 선수가 전 게임에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발을 들어서 좌우로 때릴지 말지를 하다가 발바닥으로 비빈다고 할까요? 네. 툭툭 밀어놓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강승준 선수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네. 권영주 선수 잠깐 공이 이제 떠 있는 순간에 007 제임스 본드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딱 생각하는 그 순간. 3-3 2세트도 치열합니다. 틀어서 왼발로 왼발로 살릴 수 있나요? 오른발로 잘 올렸습니다. 자, 권영주 빨리 일어나야겠죠? 아하,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심이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돌아서 안테나 외측 동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깃발을 들어서 외측 동가 아웃사인을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5대3입니다 민영훈 계속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생 올려준 공 기다리고 있던 권영주 큰 바운드 예측 가능합니다. 오호. 수비가 좋던 민영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예, 박순범 선수가 잘 걷어 올린 공을 민영훈 선수가 좋게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세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좋은 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땐 코트에 넣는다고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5대4 바짝 붙는 공을 살려내고요. 왼발로 오른발. 저기서도 오른발로 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벗어났어. 왼발 찰 듯하다가 오른발 찰 듯하다가 왼발 찰 듯하다가 오른발을 찼는데 네트를 맞고 아웃이 됐어요. 아, 저기서 저렇게 때리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선종 선수 웃는 모습이 더 보기 좋습니다. 네. 웃는 자가 인류. 예, 그렇습니다. 오! 좋은 서브예요. 자. 데뷔를 못 했어요. 최송준 선수가. 최종승 선수가. 발음하기 어렵네요. 자, 이번에도 그 고각의 바운드. 오, 잘 걷어 올렸습니다. 살렸습니다. 당찬 당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영. 소순범. 강선종 연타. 잘 노렸네요. 아, 권영주 선수가 스스로 버디 터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근접전이 됐을 때 상대 몸쪽으로 차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비 시에 상대 공격 시에는 가능하면 코트 안에 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찬다는 것은 좋은 위치, 공격할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잘 본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권영주. 연타. 야, 깎았습니다. 권영주 선수 잘 찼습니다. 6대6 다시 동점. 자, 또 이제 숨차는 시간대가 찾아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강선종 선수가 지금 다음 공격을 어떻게 권영주 선수가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카바를 들어갈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명의 순범과 강선종의 조합. 네, 그렇습니다. 강선종 선수 금방 페이크성 공을 받지는 못했지만 A 공격을 정말 잘했어요. 강선종 선수는 A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C는 물론이지만 B를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대6 당찬당진 다시 한번 동점을 노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선종 어려워요. 과연? 아, 쉽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천장도 좀 이렇게 공이 높게 뜨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플러스 이 절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이 닿을 수도 있고 예. 뛰어만 놓으면 닿지만 않으면 다음 수비가 카바프레이를 들어갈 수 있는데 늦게 출발을 하는 바람에 좋은 수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화려한 조명들이 또 계속해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8대6 두 점차 상황. 이번엔 권영주 확실히 팔 바깥쪽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선종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는데 약간 좀 느렸습니다. 공을 띄워놓지를 못했어요. 예. 자, 이번에도 때리는 척하다가 살짝 예. 8대7 한 점 차입니다. 권영주 선수는 발만 들어있어도 상대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빠르게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서 툭툭 밀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스미스 당찬당진 어떨까요? 연타 스핀 걸렸습니다. 그리고 잘 빠졌고요. 강선정 수비 좋습니다. 예, 무리하지 않았고 민영훈 소순범 강선정 연타 넘깁니다. 다시 한번 잘 받아냈지만 살짝 어긋납니다. 강성종 선수 고집 쌉니다. 페이크 참 될 때까지 예 갈 때까지 가보자. 얼굴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생겼는데 불도저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입니다. 예예 예. 예. 권영주 선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공격 순간에 정말 멋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두 팀. 이제 9대7 안산족구단 승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권영주 공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 한번 또 한번 시도를 했지만 막혔어요. 강선종 선수 수비 잘했습니다. 가운데를 노립니다. 성공. 강선종 선수 그 포지션은 B각을 칠 걸로 봤습니다만 C각을 때려서 득점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디야? B야? C야? 비야 이렇게 하다가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은 헷갈리거든요. 예.
짜릿함을 또 한 번 맛봤던 강선종입니다. 10대 7. 자, 당첸당첸 1세트도 끝까지 추격을 했기 때문에 안산종구단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뭔가 세팅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한데. 네. 살짝 엿박자로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강선종 선수 A각이나 B각만 노리지 말고 A각이나 C각만 노리지 말고 B각도 자리가 있습니다. 예. 아, 상대 실수를 이렇게 또 살려내는 강선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철호 선수가 잘 발을 댔습니다. 약간 짧았어. 자, 이번엔 어떤 공격일까요? 단타! 엔드라인을 벗어납니다. 허범규 선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을 조금만 빼주면은 예. 괜찮은데 흔들리면 안 되죠. 네. 12대 7, 5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 추격의 발판을 우리 권영주 선수 즉 당찬당진이 당차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생 권영주에게 기회가 왔어요. 박순범 선수 왼발 잘 씁니다. 네, 편안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어려워요. 넘겼는데 안쪽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끝까지 커버를 하고 잘 올려봤습니다만 최종순 선수의 최종 공격이 아웃이 되고 말았네. 자, 이렇게 되면 점수차가 6점 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큰 게임 차입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생 또 한 번. 아,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당찬당진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엇박 공격! 라인을 벗어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 다채로운 시도 속에서 하나를 얻어가는 듯한. 그렇습니다. 예. 강선종 선수가 상대편을 제대로 봤더라면 B각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예. 선수들이 수비들이 다 A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A를 치려다가 실수를 했어요. 소순범 뒤로 물러나서 때립니다. 짝 부드럽게 가는데요. 하지만 막아냅니다. 권영주의 긴 다리 연타 길었어요. 다음 어떤 공격을 할까요? 네트에 묻혀서 보냈지만 잡아냅니다. 선정 선수 집요하리만큼 고집이 세입니다. 소순범 공격 막아냅니다. 아, 깊어요. 오. 소순범 선수가 막아내고 박순범 선수가 뛰었습니다. 이게 성공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안산 족구단입니다. 와, 이 정말 리시브부터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수비가 좋았어요. 네. 긴 공격을 또 해내는 강선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결선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좌수비를 봐. 얼만큼 전술을 만회할지 어떤 공격을 끝낼지가 기초가 됩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던 박순범이고요. 소순범. 예, 말로 잘 보도 잘 올렸습니다. 네, 토스가 좀 흔들렸지만 자, 권영주 연타 다시 넘깁니다. 네트 맞고 기회가 왔어요. 네, 잘했습니다. 예, 욕심내지 않습니다. 빠른 공격을 이어가 봅니다. 한 번에 받아냈고요. 터치가 좋았습니다. 강선종 선수는 볼 컨트롤 능력도 좋네요. 네, 강선종이 무리하지 않아요. 네. 안쪽입니다. 아, 지금 뭔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안쪽 구간인데요. 곶감 성공. 이번엔 좀 작은 곶감. 강선종 선수 뭐 침대 조그만 아니죠. 자, 아, 근데 이 상황에서도 권영주 선수 이걸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톡! 와우! 새끼발가락을 이용한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인데 경기에 끌려가다 보면은 사실 좋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네! 자, 뭔가 조금 이 토스 부분에서 흔들림이 있자 예. 한번 양태석 감독이 끊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을 더 주게 되면은 뭐 10점이지만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에 양태석 감독님이 작전 타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작전 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이 비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회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결선 리그에 가서도 결선 토너먼트에 가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끝내줬습니다. 네. 한 점만 더 따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선종 선수. 계속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 보니까 예. 감독님 말씀을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선종 선수가 이 득점의 세리머니 있잖아요. 예예.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준비해온 걸로 보입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포인트 이후에 언제쯤 나한테 원샷이 온다. 그 타이밍에 주먹을 불 끈지는 세리머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세리머니도, 이런 거 준비해야죠. 그렇죠. 세리머니도 예. 경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예. 자, 멋진 세리머니는 팀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쏘브를 또 넣었던 권영주고요. 강선정 왼발 휘슬이 울립니다. 오바가 선언이 됐습니다. 예. 데타 오바라는 선언이 됐습니다. 강선정 선수 왼발로 끝내기를 필살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오바가 나오고 말았네요. 아, 근데 안산족 구단의 지금 토스가 계속해서 조금 아쉬워요. 예. 감독님이 왼발로 공격하라고 했어요. 아, 여기서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안산 족구단이 당찬 당진을 제압하고 결선으로 진출합니다. 예, 안산 족구단 축하드리고요. 당찬 당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 다음에는 올리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찬 당진 선수들 아쉽게도 뭐 부상도 좀 있어서 교체도 그렇죠. 좀 있었고 예, 하지만 이렇게 4강까지 와서 잘 싸웠지만 안산 족구단의 이 수비 그리고 강선종의 공격 물샐 틈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강선종의 어떤 그 공격 스타일 또는 권영주의 공격 스타일 조금씩만 수정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실력으로 네,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충청남도 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족구 챔피언스 리그 자, 일반부 본선 4강 1경기는 안산 족구단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동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신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